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인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인 줄로 압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 말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것을 검토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믿는 것뿐입니다. 삼위일체 이 교리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리인데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교리입니다.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곧 세 위격이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셋이 아니라 하나이시다 하는 교리인 것입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그 말은 직접 없지만은 성경 자체가 삼위일체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으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요 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유일한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외에도 성경 말씀에 하나님, 참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분 하나님 안에는 세 위격, 성부, 성자, 성령 세 삼위가 계시는 것을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위라고 하는 것은 인격, person이라고 영어로 하죠. 그런데 우리 지정의를 가진 것을 인격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특별히 위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분 하나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격이 계시다 이렇게 성경을 살펴보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축도하는 것과 이것을 근거해서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베풀고, 그 세례 줄 때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을 동등한 위치에 이렇게 놓으시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축도를 하고 또 세례를 베푸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삼위가 계신단 말이에요. 또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부르실 때에 우리라고 하는 복수 대명사를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라고 이렇게 복수를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것은 삼위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는 성부 성자 이 삼위는 그 본질과 능력과 영광이 다 똑같으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성부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똑같은 신성, 본질적으로 똑같은 그런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은 다 아시죠?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렇게 하는 곳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것 때문에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람이냐 하나님이시냐.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 참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바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근데 그 태초에, 영원한 그 태초에 이 말씀이신 그 그리스도가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분은 토마입니다. 토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나중에 눈으로 보고서, 대개 우리 의심 많은 토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일 먼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자기 눈으로 보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제일 첫 번째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이 바로 도만인 것입니다.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했고, 또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거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거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고, 또 예수님은 저 전능하신 능력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많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 죽은 사람도 나사로도 살리셨고,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이렇게 남이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능력을 많이 행하셨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경배를 받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경배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돌리는 것 같은 예배 찬양을 이렇게 돌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 이런 말씀으로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거짓말한 아나니아를 책망하면서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그러다. 성령을 속인 것은 바로 하나님을 속인 것과 똑같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영원하시고 어디든지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시고 아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부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부 하나님을 1위 또 성자 그리스도를 2위 성령을 3위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어떤 성품이나 능력의 차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질서 관계상 그 질서의 그 순서를 말하는 것이지 어떤 그 성품이나 능력 뭐 어떤 그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보다도 무엇이 좀 부족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 성부 하나님은 보다도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좀 능력도 부족하고 좀 어떤 이 성품도 좀 부족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똑같은 본질적으로 똑같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라고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보고 있습니다. 지음을 받은 피조물 사람보다는 우월하지만은 예수님도 피조물이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런 데서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똑같은 성품을 가진 특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고백해오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은 삼일체에 대해서 기도하기를 단일한 신성의 삼위가 계시니 곧 그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이 동일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똑같은 그 신성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알 수 있고 이 삼위가 한 그 위격에 삼위가 계시지만은 그 삼위가 다 떨어져서 이렇게 계시는 건 아니에요. 또 다 독립된 인격을 가지시긴 하셨지만은 그 삼위가 한 일체 하나가 되어서 한 하나님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세 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한 하나님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부 성자 성령님은 깨일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연합되어 있어 우리가 한 하나님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독립된 그 이제 각각 구별된 인격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삼위가 합해서 한 하나님. 이와 같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삼위 이 일체 여기 대해서 그 조금 이단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첫 번째로 양태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태론이라고 하는 그 논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력을 감당하고 계신다. 1인 3역.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와서는 목사라고 불려지고, 가정에 계셔서는 또 남편, 또 사회에 나가서는 뭐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여기서는 또 한 분이 여기서는 이런 역할, 저기서는 저런 역할. 그럼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양이 하나님이 그 형태가 바뀌어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보통 저도 우리 참 몰랐을 때에는 그 물이 고체가 되어서 얼음이 되고, 또 녹으면 물이 되었다가, 또 그것이 증발하면 수증기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그 물 똑같은 그 물인데 어떤 데는 고체가 되고 또 액체가 되고 수증기가 되고 이와 같이 한 하나님이 변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란 말이지. 성부, 성자, 성령은 분명히 구별된 인격을 다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늘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셨어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또 따로 성령님이 계시고 하늘에 성부의 음성이 들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각각 구별된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이 세 분은 아니시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또 그 이 삼위일체는 서로 연합되어 있고 또 같이 협력하고 아주 밀접한 그 친교를 나누고 계신다는 것을 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예수님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이 다 각각 분리되어서 따로 이렇게 존재 그 위격은 다르시지만은 따로 이렇게 있어서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라 한 몸을 이루고 계신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삼일체가 하나이시다. 한 신적 본체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좀 그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참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님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합해서. 그러니까 상호 내주.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시고 성부가 또 예수님 안에 계시고 성령이 또 함께 계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게 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도 같이 계세요. 그리고 성부도 하나님께 같이 계시는 것과 마찬가지. 예수님 한 분만 우리가 모시고 주님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같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성부, 성자, 성령님이 그게 한 연합되어서 이렇게 한 몸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같은 목적을 가지셔요, 항상. 일체이기 때문에 분리될 수가 없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함께 협력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는 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다 똑같으십니다. 그러나 일을 하실 때의 그 사역, 역할에 있어서는 성부 하나님이 항상 대표격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대표격. 일을 하실 때 사역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는 다 똑같으신 삼위가 다 똑같으시지만은 사역을 감당할 때에는 성부 하나님이 대표격 원천이 되시고 성자 성령님은 성부께 복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사역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그 계획을 하셨다고 하지만은 그 계획을 혼자 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계획을 하셨는데 그 성부 하나님의 대표격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성부께 돌린다. 그러나 성부의 보내심을 받아서 성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시죠. 십자가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십니다. 그러나 성자께서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셔서 능력을 주셔서 함께 그 사역을 또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거나 성부 하나님. 그리고 또 성령님은 이 구원을 적용해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예수를 믿도록 감동을 주시게 하시지만은 사실은 예수님도 함께 하시고 성부도 함께 계셔서 그것을 하지만은 그 주도적으로 하는 것에 또 성령께서 그것은 돌리게 하는 것이지만요. 그러므로 이 모든 그 일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만 이렇게 알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 3위는 이렇게 따로 분별되어 이렇게 계시지만은 역할 이렇게 똑같은 다 신성을 가진 신격을 가진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라 하나를 이루시고 같은 목적 같은 일을 다 언제나 행하신다 이런 그 삼위일체 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한 분 안에 위격은 셋이다. 또 그 위격은 다 각각 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 위격이 다 분리해서 다 제각기 이렇게 흩어져 일하신 것이 아니라 한 일체를 이루어서 모든 일을 다 행하신다. 그래서 그 삼위일체는 항상 이렇게 내조 상호 내조하시면서 연합해서 협력하고 사랑의 깊은 조제를 나누시고 서로에게 영광을 드립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께 영광을 드리고 또 성부는 성자에게 영광을 드리고 이렇게 상호 아주 사랑으로 이렇게 연합되어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또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삼위 하나님 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들의 도우심을 받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드릴 때에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순종하면서 우리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참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참
더 이렇게 많이 말씀드릴 수가 없는 그런 신비한 그 삼위일체 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그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고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그 일체를 이루고 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 하나님, 하나가 되어있다. 하나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으로서 한 목적, 한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 무한하신 하나님, 너무나 크신 하나님, 저희들은 피조물인 인간의 생각과 두뇌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 이 모든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